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 시장 점검부터 주목해볼 만한 이슈와 또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보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이어지고 공략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주식닥터 민경철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궁금한 점, 궁금한 종목들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방송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경철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를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중 시세 진입주 리스트라는 선물 오늘 준비가 되어 있고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선물까지 받아가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요일에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경철 전문가님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수요일장 마감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로 출발을 한 이후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2거래 연속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21선, 코스닥은 1.6% 하락을 하면서 811선까지 다시 되돌아갔는데요. 장중에 낙폭을 좀 확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변동성이 언제쯤 잦아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양시장에서 기관은 함께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강세 보였던 섹터 가운데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바닥권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다가 오늘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번 달에 이제 지스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매도 금지 수혜 섹터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 이슈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크래프톤과 위메이드가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들 일제히 급등을 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10% 넘게 강세 보이면서 오늘은 이런 게임주들 쪽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왔던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이렇게 지수는 다시 좀 밀렸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도 많았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 정말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참여자들의 현재 마음이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보유 중인 종목들이 내 평단가까지 온다면, 네. 수익권으로 전환된다면 빠르게 이 주식시장을 탈출하고자 하는 심리가 현재로서는 조금 높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됐었던 2020년도 3월 달에는요, 6개월 동안, 금지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제 초기 한 1주, 2주 정도 흔들리긴 했습니다만은 6개월 정도 시세가 크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연장되면서 약 1년 정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엄청난 이제 폭등을 이제 만들었던 이력이 있는데 현재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정자들은 이제 공매도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너도 주변인들이 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이슈들이 있고 시장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져야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한번 잘 가는 2차전지 테마나 뭐 특정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치고 가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장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는 즉 유동성이 공급되고자 하는 흐름보다는 빨리 시장에서 조금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뭔가 내 보유 종목들이 본전 왔을 때 플러스 전환됐을 때 좀 빠르게 좀 매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좀 움직임들이 많지 않는가라고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니까 내년 이제 4월 달까지 우리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와중에 금리 인하가 언제 되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된다면 시장에 다시 또 유동성이 공급되는 모멘텀으로 우리 지수가 또 강하게 또 상승 추이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당분간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시행됐으나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테마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테마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인데요. 여기 더해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서 또 코스닥에서의 굉장히 또 변동성이 큰 만큼 지지 라인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바로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하나하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전문가님의 공략주 수익률 AS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지난 10월 25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강세가 나오면서 현재 고가 기준 수익률 17.4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화장품주 LG생활건강인데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주일 만에 수익률 8.28%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대형주에 대한 다음 전략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SK이노베이션과 LG생활건강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1일차 목표가까지 다 또 달성을 네.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볼까요? 일단 너무 훌륭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지금은 네. 조정치, 다시 한번 우리 신경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배터리,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주로 좀 다시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공략을 했고 어디까지 상승을 했으며 지금은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네,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3년도 10월 25일 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자 과거에 22만 원 정도 됐었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던 이제 바닥권에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종가 부근 네, 13만 5천 원 밑으로 빠지면 네, 12만 원까지 물량을 분할로 모아 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 기회를 충분히 일주일 정도 매수 기회를 주었던 모습이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장중 플러스 7% 상승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공매도 전면 금지 이슈에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를 폭등하면서 장중 15%의 장대양봉을 기록하면서 약 17% 정도 네, 15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이제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SK이노베이션 종목이 첫 번째는 석유화학 쪽 매출액이 워낙 견고하게 나오는 기업이고요. 신사업으로 배터리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 실적도 좋은데 우리 앞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멀티플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평당가가 약 14만 원 정도 가격이 되는 종목이니까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13만 5천 원 밑으로 다시
이중바닥 구간에서의 매수 기회를 준다면 자 시간을 되돌려서 우리가 12만 원대 저점에 매수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14만 원 밑으로 조정 시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다가 다시 2차전지 테마주, 배터리 테마주로 시세 분출 나온다면 또다시 단기 수익을 또 챙기는 자, 그런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지난주 이제 방송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 SK 이노베이션 주주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받는 이 눌림목 구간의 매수 기회를 또 활용해서 이제 단기 시세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한 상황인데요. 13만 5천 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또 재공략이 가능하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종목이 이제 LG생활건강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정말 바닥을 찍은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일단 8%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좀 가져가 볼까요? 네, 계속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드리고 네. 좀 리뷰를 진행을 해보면요. 자, LG생활건강 종목이 거의 뭐 10년 만에 저점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 LG생활건강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과대낙폭이고 거의 뭐 8년, 9년, 10년 만에 저점인데 경제가 안 좋아도, 네. 전쟁이 터져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우리 피부 건강을 위해서 화장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이 회사가 이제 3분기 화장품 쪽의 매출액이 조금 부진하게 나와서 주가가 장대 음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공략을 했고 어떤 관점에서 공략을 했는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178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어디까지 갑자기 마이너스 약 20% 정도의 장대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금요일 다음에 이 저점 구간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LG생활건강이 10년 만에 저점에 도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과대낙폭의 구간은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네, 우리가 상승을 노려볼 종목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자 수요일 종가 대비해서 한 8%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비하면은 뭐 8% 정도면은 위로 이제 10년 만에 저점 구간까지 낙폭을 확대한 만큼 더 길게 볼수록 여러분들 목표가 대응이 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장대 음봉이 터졌던 캔들의 저점 가격이 약 37만 원 가격입니다. 그래서 37만 원을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할 때 본격적인 네, 우리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중국의 유커들이 기한하는 모멘텀에 따라서 다시 한번 LG생활건강 종목이 이제 큰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는 구간으로 즉 이제 돌파자리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자 이제 37만 원까지는 편안하게 들고 가시고 37만 원에서 저항받는지 아니면 37만 원을 돌파하고 장대양봉을 기록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생활건강 1, 2차 목표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1차 목표가 35만 원, 2차 목표가 37만 원 살펴보시면서 다음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SK이노베이션과 LG생활건강 두 종목에 대한 다음 AS 전략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궁금한 점까지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경철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도 또 중요한 이슈 흐름들, 뉴스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민경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장중 시세 진입주 리스트라는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장 돋보였던 핵심 이슈와 업종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특히 또 기술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 간밤에 나스닥이 8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국내 증시는 이 공매도 금지 조치 이슈와 함께 굉장히 이번 주에 변동성이 좀 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국내 증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우리 코스닥 지수의 변동이 훨씬 크게 발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위아래 변동이 굉장히 크게 발생되고 테마의 순환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큰 파동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지만 이게 급등하는 종목들 잠깐 따라갔다가 잘못 물리게 되면 또 엇박자 났을 때 손실이 또 극대화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과대낙폭 종목들, 저점인 종목들, 그리고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잘 공부하셔서 이미 대시세가 분출된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긴 호흡으로 반등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내년 1월 달에 베이비 스텝 0.25%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공포감들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의 이제 금리 인상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 내년 1월 달에 더 금리가 인상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만은 이제 앞으로 내년 4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또 금리 인하 카드가 연준에서 또 나오게 될 경우에는 또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중에서도 이제 주식시장에 또 강한 이제 또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이제 9월달, 10월달 지수가 조정받은 것에 대한 반등을 최소 연말 연초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까지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위기 예장 많이 무너진 장세에서의 상승 흐름을 우리 남아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수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또 전망과 또 함께 또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또 반도체 대장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들어서 외국인이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에 대해서 또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7만전자 회복을 또 하기도 했었죠. 오늘은 또 무너지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외국인의 수급과 주가 흐름 봤을 때 앞으로의 업황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 종목은 사실 이제 실제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의 이제 의견들은 이제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내년에 실적도 좋아질 거고 주가도 그동안 또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하지만 이제 반대로 보면은 그동안 가격 방어를 잘 해줬거든요. 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죠. 네. 하지만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지수가 반등할 때 조금 더 큰 변동을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물론 반도체 종목도 이제 실적 견고하고 앞으로 업황도 개선되는 구간에서의 상승을 이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시세를 조금 더 극대화시켜 나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조금 더 트레이딩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 너무 롤러코스터고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안정적인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관련주들 위주로 좀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서 좀 안정적인 종목들은 반도체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실적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그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나감에 따라서 그 멀티플이 높게 적용이 될 수 있고 주가의 변동이 크게 발생될 수 있는 테마 섹터는 2차전지 쪽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반도체와 2차전지 양 또 섹터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안정적으로 좀 길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또 오늘 앞에서도 확인을 해봤던 게임주 점검을 또 오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게임주들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내년 신작 출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형주들의 호실적 이야기들이 오늘 게임주들 정말 수급에 좀 불이 붙었던 모습이었는데 게임주들 그동안 정말 좀 부진했잖아요. 네. 이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게임주도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잡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게임 관련주들의 공부를 하시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느 가격까지 도달했을 때 눌림목에서 공략하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년 전에 우리 시장을 휩쓸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NFT P2E 게임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약 8천만 원 위로 시세가 분출되면서 시장에서 메타버스 키워드, NFT 키워드,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P2E에 대한 패러다임이 적용되는 그런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이 몇백 프로, 몇천 퍼센트의 폭등이 나왔으나 지금 주가 어떻게 됐나요? 바닥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빠지면서 오늘은 게임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 자, 테마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요. 게임 관련주들 일주일 이내에 우리 고점에서 매도 관점으로 분할 매도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가 좀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내가 생각한 눌림목까지 조정받았을 때 우리 게임 관련주들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내년에 우리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이 되는지 그리고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현재 지금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에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2년 전 고가인 8천만 원을 뚫어내고 시장에서 이제 메가 키워드로 다시 메타버스, P2E, NFT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게임 관련주의 테마가 또 강하게 또 유입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시장 상황에서는 투자 심리가 이게 시장에 막 참여하는 그런 움직임들보다는 좀 이탈되는 그런 시장의 그런 투심과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은 한번 급등한 섹터를 더 끌어올리기에는 시장에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유동성이 부족하다,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뭔가 시장 참여자들이 유입되면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주가를 붐업시키면서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폭발적인 시세를 우리 게임 관련주들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빠졌을 때 저점에서 다시 관심을 노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의 이러한 상승세, 급등세는 좀 단기적인 움직임일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따라가시기보다는 역시나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 NFT가 게임주 상승이 굉장히 또 큰 모멘텀이었던 만큼 또 비트코인, 이 ETF 상장 같은 이슈들, 흐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주까지 오늘장 또 주목됐었던 이슈와 업종에 대한 자세한 분석 진행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 점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동안 하나하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6012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에코프로 BM, 매수가가 34만 원에 비중 10%. 민경수 전문가님 방송으로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손실 중인데 평단가 올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오늘 종가 25만 5,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역시나 굉장히 변동성 큰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도 2차 전지주 단기적으로는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평단가 좀 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 에코프로 BM 종목이 최근에 19만 원이라는 지옥을 한번 경험하고 네. 30만 원 초반까지 50에서 60%가 일주일 만에 오르면서 정말 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한번 이제 시장을 한번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이제 그런 쇼커버린 물량들이 묻지마로 나왔으나
이제는 그 슈커버링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공매도가 완전히 이제 진행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장 조정자들에 의해서 이제 공매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요. 50% 60% 급등한 것에 대한 조정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34만 원 가격의 저항대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자, 이번 눌림목 구간에서 자, 지금 26만 원, 즉 월요일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돌파 자리를 만들었던 캔들을 오늘 종가상 이탈했기 때문에 당분간 1차적으로는 23만 원 구간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18만 원, 19만 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지 이 첫 번째, 두 번째 지지 변곡점을 잘 이제 추적하시고, 여기서 음봉이 이제 음봉의 크기가 줄어들고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상승 반전을 만들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목표가 우리 시청자님 기존 평단가였던 자, 34만 원까지 저는 이제 목표가 대응을 단기적으로 좀 진행을 해 가시면 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드리면 현재 단기적 관점에서는 요 캔들 자, 23만 원 가격대가 1년 동안의 우리 에코프로 BM 종목의 이제 주가 평균이기 때문에 요 가격을 깨지 않고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할 때 평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이제 반등 구간에서 단기 목표가 32만 그리고 34만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네, 평단가 부근 그리고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권 전환이 된다면 그때 좀 출구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손절가와 목표가 라인 잡아드리면서 가격 전략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8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랩지노믹스이고요. 매수가가 3,700원에 비중은 20%.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손실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갈아탈까요? 아니면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오늘 종가 3,475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이제 고점은 올해 8월이었고 고점 대비 많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최근에 살짝 좀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매도를 할지 보유를 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아, 네, 일단 시청자님께서 타점은 굉장히 저는 잘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랩지노믹스 종목은 3,200원을 기준 잡고 이 가격을 안 깨면 오히려 물량을 보유하거나 더 사도 좋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랩지노믹스는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진단키트 키워드만 엮이면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이제 올라갔었던 테마에 이제 편승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자,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고 회사의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터지기 전 영업이익이 연간 1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가 코로나 터지고 500억, 코로나 터진 다음 연도에 1000억, 그리고 작년에는 600억 정도의 실적의 실질적인 증가가 있었던 종목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로는 주가 부양이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좀 초점을 바꿔서 암진단,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테마를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시장에서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랩지노믹스가 올해 7월 달이죠. 자, 올해 7월 달 3,600원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고 그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단기간에 우리 8월 6,500원까지 시세 분출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량 거래 터졌던 캔들에 자, 눌림목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대낙폭 구간에서의 우리 랩지노믹스 종목의 저점을 3,280원 구간으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3,200원에서 단기 고가 4,100원까지 30% 정도의 상승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3,200원까지 빠졌을 때는 요 빠지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반등 구간에서 단기 목표가 우리 신장님 평단가 3,7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어제 장중 고가였던 4,200원 가격을 돌파하는지, 자,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조정받을 때는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고, 그리고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는 3,700, 4,200 매물대 돌파할 때 수익권 매도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랩지노믹스의 또 가격 전략 역시나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모두 함께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장중 시세 진입주 리스트라는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진입주 리스트 선물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내가 사면 고점이다. 내가 사면 물리더라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일단은 이미 시세가 분출돼서 고점에서 이제 하락턴으로 전환될 때 이제 좀 마음이 아프지만은 추격 매수에서 잘못 물리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대량의 수급이 유입될 때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자, 대시세 초입 관심주로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과대낙폭일 때 우리가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능하면 저점에서 가능하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난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장중에 가장 이제 시장에서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랑톡에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이미 부각돼서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앞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가는 전략 같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는 대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선물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중 시세 진입주 리스트 받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또는 문자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랜톡 오픈 채팅방 많이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47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 매수가가 4,300원에 10%입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오늘 종가는 3,280원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앞에서 8월, 9월 달에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이때 돋보였던 이제 테마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함께 움직였던 상황이었고 이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드림 시큐리티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중장기 관점에서는 네. 내년 한 여름 정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반등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보안 관련주들이 네. 뭐 양자 컴퓨터 기술이 개발되면 해킹 기술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안 쪽 섹터가 또 부각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할 때 이제 보안 관련주들도 비트코인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또 이제 부각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과거의 흐름들을 봤을 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시큐리티 종목의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면은 네. 첫 번째, 자, 비트코인의 반감기였던 2018년도에 갑자기 보안 관련주가 비트코인 관련 수혜주로 테마가 부각되면서 9,800원까지 좀 폭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코로나 폭락장 때 1,000원까지 무너졌고요. 9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자, 그런데 2021년도에는 또다시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고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1,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6배 정도의 이제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 이제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내년 5월에서 6월 달 정도의 금리 인하 타이밍에 맞춰서 비트코인 반감기 일정이 도래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에 봤을 때 공교롭게도 우리 드림 시큐리티 종목은 보안주지만은 우리 암호화폐 관련해서 계속 북한이 막 해킹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부각되고 뭐 하면서 이제 보안주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할 때 같이 테마주 형태로 올라섰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내년 한 여름 정도까지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보유하셔도 좋다. 단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정도의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은 우상향 추세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높아져 나가면서 이제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자, 올해 8월 달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 자리, 우리 가격적인 구간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자, 요 캔들, 자, 2,990원, 요 가격대를 깨지 않으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은 무섭긴 하지만은 이 3,000원 초반에서는
평단가를 한번 낮춰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구간에서 단기 목표가 자 이번에 윗골이 달고 차익 떨어진 저항 3,550원 그리고 2차 저항 3,850원 가격을 목표로 네, 일단은 1차 저항 때 2차 저항 때 대응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네, 기존 평단가 4,300원 위로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8월 22일에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을 기준으로 이 캔들 2,990원 가격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뭐 추세 이탈은 아니라고 보고 추가 대응 통해서 반등을 활용해서 예, 매도 전략을 세워보는 쪽으로 추가 대응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도 엮일 수 있는 테마, 또 정보 보안주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2,990원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6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클리오 수익 중인데요. 평단가가 26,500원에 20%입니다. 광군제 이슈가 있는데 계속 보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클리오도 대표적인 색조 화장품 관련주로 역시나 어제와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고점 32,900원까지 기록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오늘 종가 31,0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화장품주들 오늘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128% 증가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 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오늘 기준선을 설정을 해드릴 건데요. 네. 28,500원과 29,000원 가격을 안 깨면 더 보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29,000원 가격을 깨면 절반 매도 그리고 28,500원을 깨면 전량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정짓고 다시 우리 신장님께서 매수하셨던 자 2만 원대까지 혹은 만 원 후반대까지 조정받는다면은 거기서 제공량 기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차트랑 재무제표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요. 자 2016년도, 2015년, 17년도에 이제 고점 가격대가 자 4만 원 가격 그리고 3만 원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만들었던 종목인데 자 한한령이 시행되고 미중 무역전쟁이 2018년도부터 진행되고 폭락장을 겪으면서 주가가 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만 원까지 빠졌던 게 이제 단 한 번 뭐 있었던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폭락했다가 올라갔다가 폭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또 이번에 2022년도 11월 달에 12,000원대까지 무너졌다가 이번에 또 100% 넘게 올라간 자리거든요. 그럼 지금의 구간에서는 물론 어디까지 우리 상장 이후에 신고가 가격인 4만 원 가격대까지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력을 봤을 때 자 우리가 29,000원 가격을 이탈했을 때 과거 어디까지 빠졌다. 만 원까지 마이너스 60%의 폭락이 있었다. 또 27,000원, 29,000원 가격을 이탈했을 때 또다시 고점 대비 저점까지 또 20, 30%의 조정, 또다시 29,000원을 이탈했을 때 반토막 이상의 조정, 또다시 2021년도 6월 달 화장품 관련주 테마주들 올라갈 땐 좋은데 차익 떨어졌을 때 저점이 또 반토막, 또 이번에 이제 이 매물대를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슈팅자를 만들었으나 만약에 29,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방향성이 이제 이 29,000원, 28,500원에 안 깨고 반등하면 위로는 39,000원, 4만원까지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면 되지만 이 저항대를 깨고 추가 낙폭을 가져가게 된다면 단기 수십 퍼센트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들,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일정들로 인해서 시세가 부양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 시청자님께서 이제 29,000원, 28,500원 여기를 이제 입절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결론은 이제 수익권에서 이제 29,000원 가격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4만 원대까지 천천히 분할 매도로 접근한다. 허나 이제 29,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과거에 대량 거래 터졌던 우리 캔들 가격대가 자, 요 구간이죠. 그래서 요 구간대인 2만 원에서 18,0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의 제공량 타점을 네,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익 잘 챙겨주시고요. 29,000원 기준 잡고 대응하셔서 수익 챙기고 나중에 클리오 종목이 조정받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서 반등하면 여기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다시 한번 누려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 익절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28,000원, 9,000원대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 003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CS윈드 손실 중입니다. 65,800원에 15%인데 계속해서 내리기만 하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CS윈드가 오늘 종가 48,0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부진한 것 같은데 여기에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지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일단 뭐 우리 신재생 관련된 테마도 나중에는 또 부각되는 시기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워낙 이제 이번 주 흐름이 화장품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오늘은 게임 관련주, 아직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테마가 좀 부각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이제 신재생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첫 번째, 환경 규제가 뭔가 발생될 때 테마로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유럽에서 이제 뭐 환경 규제 적용해서 이제 못 미치는 뭐 선박들은 이제는 운행을 중단시키겠다. 뭐 몇 년도까지 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시키겠다. 이런 환경 규제 이슈들이 부각됐을 때 친환경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유가가 저유가 국면보다는 고유가 국면일 때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의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힘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진행되지만은 유가가 90불을 돌파 할 뻔하다가 다시 80불 초반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나중에 100불 돌파하고 고유가 국면으로 접어들면 우리 풍력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가격 메리트도 증가하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지만은 지금은 유가가 좀 잡혀나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혀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가 상승에 따른 우리 테마주 형태로의 급등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차트 좀 보고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S 윈드 종목이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7,700원까지 이제 폭락이 나왔었고 10만 원대까지 15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약 43,000원 가격, 그리고 44,000원 가격에서 저점을 다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2년 3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요. 자, 43,000원 부근에서 현재까지는 100% 확률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중을 덜어내더라도 43,000원까지는 견뎌보는 전략을 취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3,000원을 이탈한다면 밑으로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지만은 우리가 44,000원 가격, 43,0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과거에 10만 원까지 폭등 나왔고요. 또 다시 과거에 63,000원까지 단기 시세가 나왔고. 또다시 47,000원 가격을 안 깨고 반등했을 때 8만원 그리고 88,000원까지 좀 시세 분출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43,000원 가격을 안 깨고 반등했을 때에 대한 목표가를 1차적으로는 우리 신라님 평단가 66,000원 가격과 7만원 가격대를 매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 7만원, 66,000원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는 중장기 관점에서 8만원, 9만원까지 조금 더 박스권 상단까지의 추가 상승을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금리를 언제 인하하는지, 그리고 공매도 금지는 내년 4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충분한 상승을 6만 원 후반, 7만 원, 2차적으로는 약 8만 원에서 9만 원 수준까지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 CS 윈드 종목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코로나 터졌을 때 1조가 매출 안 되다가 2021년도 매출액 1조 1000억, 2022년도 매출액 1조 3천억, 올해는 매출액 1조 7천억에 내년에는 매출액 2조 6천억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2025년도에 예상 매출액이 3조 2천억으로 실적이 내년, 내후년에 2년 동안 점점점 좋아진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 기업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자, 3년 동안 저점 수준이니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43,000원에서 반등했을 때 평단가를 한번 낮추고 그리고 나서 추세 상단 8만원, 9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좋은 매도 전략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윈드 어쨌든 좀 더 보유해 보시고요. 매수가 부근 또 그 이상에서 좀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CS인데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좀 좋아하는 공간이 백화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원하니까. 네, 너무 땡볕에 걸어다니기 불편한데 네. 백화점은 뭐 어딜 가든 시원하게 그쵸. 이제 편안하게 뭐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이제 좋은 공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유커들이 귀환한다.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노재팬 운동이 펼쳐지고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간 단체 관광객들이 일본을 못 가면 어디로 갈까? 대한민국으로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면세점 테마주들이 한번 이제 8월 달에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자,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네. 15년 만에 저점에 위치해 있는 우리 현대백화점 종목을 길게 볼 종목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면서 추가 부연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백화점 종목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만 원까지 낙폭을 확대합니다. 이제 엄청난 낙폭을 가져가게 돼요. 근데 이제 많이 빠진 만큼 또 20만 원까지 5배의 시세가 나오게 되고요. 또다시 20만 원에서 최근에 5만 원까지 고점 대비해서 75%의 가격 조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무너졌으니까 실적이 안 좋아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008년도 매출액 8천억 대비해서 자, 올해는 매출액이 4조 원대 내년에는 매출액이 5조 원대로 15년 전보다 매출액이 증가했다. 허나 주가는 15년 만에 저점 수준까지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5만 2천 원 밑으로 조정 시에는 우리가 저점의 물량을 확보해 두시고 다시 면세점 테마주로 시세가 나온다면 우리 올해 8월 달 대량 거래 터지면서 7만 원까지 시세를 만들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4만 6천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5만 2천 원 밑으로는 조정 시 이제 감사합니다. 저점 매수 기회를 나에게 이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전략들은 시간 관계상 노랑톡에서 다시 또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이었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좀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오늘 5만 2천 원 밑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4만 6천 원 가격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 현대백화점 첫 번째로 들어봤고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오늘 화승 엔터프라이즈 종목이 깜짝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당장 오늘 종가로 이제 매수할 종목보다는 이제 화승 네. 엔터프라이즈인가요? 자,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네. 자, 잠시만요. 화승 코퍼레이션. 네, 네, 코퍼레이션 종목이네요. 자, 화승 코퍼레이션 종목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승 코퍼레이션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용 고무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합성 고무에 대한 부분들을 친환경 소재로 바꾼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시장에 더해졌고요. 시장의 키워드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 소재 이런 쪽으로 이제 글로벌 자동차들의 납품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과거의 주가가 4천 원 정도까지 올랐던 주가인데 최근에 천 원 그리고 추세 하단까지 좀 낙폭을 확대한 상태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 대량 거래가 오늘 이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었던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했었던 1,850원 부근을 돌파하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지켜보시다가 1,700원 가격대를 손절잡고 1,700원 가격을 손절잡고 1,850원 부근까지 어떻게 조정받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우리 빠르게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화성 코퍼레이션 관심 종목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했을 때에 대한 목표가는 이제 1,950원, 2,050원 플러스 구간까지 네, 추가 상승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화승 코퍼레이션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다음 전략들 가격 전략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두 종목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후 1시로 시간대가 옮겨서 여러분들 또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바뀐 시간대에도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